대법원 예술학견. 이번 올라운더를 찾는 게임은 뭘로 할까요? 뭘로 할까요? 뭐죠? 평생 떡만 먹기 대 평생 빵만 먹기. 이거를 가고 왜 싸우지? 좋아, 사랑. 아, 생각해도 웃기네. 오늘 와서 우리 같은 편이면 저거 져. 져. 바로 져. 어렵다. 둘 다 좋은데? 그래, 일단 가봐. 나 여기. 난 상대가 날 생각해서. 나도. 상대가 나를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. 원하는 거래잖아. 원했으니까 기분 좋겠지, 뭐. 우리가 그렇게 해봤잖아, 한번.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얘기해서 받았어요. 근데 좋긴 좋아. 근데 감동이 좀 덜했어요. 아, 진짜? 네. 작년에 생일. 할 수도 있는 거죠, 사실. 우리 장애 뭐였지? 아직 못 받았어요. 네, 아직 못 받았습니다. 전소연님. 아직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성으로 갈게요. 얘기 안 하면 안 줘. 아니야! 아니야! 변하지 않아! 우리의 주장은 변해야 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하면 야, 저기 조용히 해봐라. 네, 조용히.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자기 돈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, 사실. 맞아. 그러니까 아, 뭐 살 수도 누가 있지. 나를 생각, 그럴 수도 있지만 나를 생각해서 골라준 게 더 감동이 있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언니 이번 슈아가 준 책이 어땠어? 아니야. 책이 어땠어? 아니야. 마음에 들었어? 아니야. 마음에 들어. 그죠? 아니, 그래도 감동이야, 그냥.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감동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선물 말 안 하지. 아, 맞춰서. 이 사람들이랑은 안 될 것 같은데? 이 사람들. 나 사실 둘 다 좋아. 맞아, 마음에 들면 좋지. 그래, 마음에 들도 좋은데 그냥 일단은 좋아. 그 말을 해, 나한테. 아. 뭘 갖고 싶다, 이러면 나는 사주기 편하지. 솔직히 그러면 원하는 생일 이거 사줘. 돈 달라는 게 뭐가 달라? 좋아. 좋지. 아니, 이게 사줄 때 진중하다. 뭔가 좋아, 선물 좋아. 사러 가면은 되게 기분이 좋잖아. 기분 그래. 얘는 뭐 좋아할까? 저는 선물 고르는 것 좋아해.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. 그래. 이거. 자, 한 번 더 해보시죠.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생일 선물 말했을 때 줬을 때 다들 더 잘 쓰는 것 같아. 그건 맞아. 그거 맞아. 공감해. 이게 궁금해요? 저기요? 네. 공감은 하지. 언니는 내 성물 골라줘? 언니는 스트레스 받지만 너무 행복해, 나 그 과정이. 그게 왜냐면 그게 그만큼만 생각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, 근데 내가 신발 근데 사주는... 그냥 그럼 돈 주도 이거 뭐가 달라? 그래, 아무렇지. 안 신고 다녀. 안 신잖아. 근데 내가... 내가 할 말이 많네요. 샀어요. 그랬더니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겠지? 누가요? 너가 그랬잖아. 제가요? 아, 근데 요즘 그랬어. 신발, 그 신발 많다고. 아, 그랬잖아. 그래서 없었어. 그러니까 있어도 그거 버리고 그거 신으면 다들 그런 성격이야. 나는 그 마음이 중요해. 진짜? 그러니까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주는 게 마음이.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. 그냥 여기 보면 모르는 거 같아. 아니,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. 왜냐면 나는 서연이한테 뭐 주면 잘 쓰다. 아니, 뭐 그런 거 같아. 우리 서로 주면 잘 안 쓰더라고.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주더라고, 저. 근데 진짜 맞나 보다, 이거 MBTI. 뭐가? MBTI. 여기 아니, 내가 봐서 수명이 다른 거야. 우린 감성적 그거고. 내가 봐서 그런 거자. 그러니까 언니. 그러면 이제 언니 생일 때는 원하는 거 얘기를 해. 우리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냥 알아서 주는 거야. 그래? 그렇게 정하면 공감하게. Love and peace. 그럼 나한테는 이제 다 얘기해줘. 뭘 갖고 싶은지. 오케이. 아니지. 불편한데? 그거 해줘. 나는 그렇게 해줘. 그러니까 서연이한테도 서연이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보고 우리도 뭘 갖고 싶은지 서연이한테 물어봐. 안 돼. 그럼 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아니지. 우리 원하는 게 나의 생각이지. 아니 그러니까 서연이가 편하니까. 아니야. 우리 그럼 안 돼. 그건 그분의 주장이야. 아니야. 잠깐만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주장은 반응 입장에서는 골라주는 거 좋아하니까 소연이 우리한테 사줄 때는 맞아. 골라줘야 돼. 근데 방금 소연이가 그 더 편하다고 하지.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. 무시하는 나. 그거는 안 돼요. 오케이. 평상시에 티를 좀 내.
오케이, 어쨌든 4대1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더 할 말 있어요? 없죠? 네네네. 아무튼 그게 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내년에도 책 한 번 더 받아봐야 다들 정신 차려. 아, 받아봐야 할 정도로 가, 아니면. 아니, 나 그런데 읽을 거야. 오케이. 다음 할래요. 재밌다. 재밌네. 남자한테 관심 있는 예쁘고 인기 많은 귀여운 여자? 그리고 외모는 평범한데 남친의 10년 지기 여사. 남친은 그 애인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질문 있네요. 외모는 평범한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. 외모는 생각보다 중요해요. 근데 그러니까 질문. 그 여사친 내면 치고 있어요? 많이 관심 있어요? 그 여사친에 관심이 확실히 없는 거예요? 진짜 우리 무인도에서 살 수 없는 정도예요? 그러니까 그건 몰라. 그 감정 우리가 알 수 없어. 그냥 자기 친구라고 우겨.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나도 B도 싫을 거야. 나 A도 싫어. 나 솔직히 여사친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당연히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싫지. 아니야. 나는 저 여사친이 더 싫은데. 왜? 안 돼. 왜냐면 10년 뒤 여사친이면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보다 얘 더 잘 알아. 잘 알고 떠나서.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남친한테 관심이 있대잖아. 아니 내가 연애 참견 진짜 많이 보거든. 진짜 A가 훨씬 무서워. 진짜. 보통 A는 다 무서워. 다. 아 진짜? 이건 무조건 B야. 관심이 있다잖아. 귀여운 여자가 관심 있는 거지 남자가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. 아니 남친한테. 그니까 그 여자가 관심 있는 거지 남자가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. 어? 자기가 예쁘고 인기 많은 귀여운 여자면 내 남자친구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그래. 같아. 근데 예쁘고 인기 많은 귀여운 여자는 얘한테 좀 있다가 또 다른 애한테 가면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. 그래, 나는 그치. 그 다음 내가. 얘한테 잠깐 있는 거야. 얘 여사친은 10년 동안 있었어. 10년? 솔직히. 그리고 10년 동안도 안 사귀었으면 둘이 무인도 가서도 안 사귀어. 야, 10년 동안 여사친, 남사친이었다 결혼한 사람 진짜 많아. 네. 쌈마이웨이 좋아하지 않았어? 좋아했지. 거기 봐봐. 둘이 잘 어울리니까. 나도 여자친구였으면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어. 너무 잘 어울려. 야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. 어떡하지? 나 요즘에 성화해 보고 있는데. 이렇게 얘기해봐.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너한테 안 전화한다. 힘들 때 그 여자 여사친한테 전화해. 힘들어. 나한테 전화 안 하게. 그러니까 그래, 괜찮아? 그런 모습이 나한테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. 그럼 여사친한테 막 고민 상담한 거 괜찮아? 엄청 친해. 여사친은 나는 여자가 애교 많아. 일단 나는 그 여사친 모자랑 먼저 친해질 거야. 친해지면은 난 오케이. 나는 이 사람이 절대 위기가 되진 않아. 뭔지 알아? 그 사람이 얘 나랑 싸웠어. 내 남친이랑 싸웠어. 쟤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이거. 여사친 한번 겪어봐야 하면 아는데. 여사친한테 전화를 했어. 뭐 내 욕했던 거나 어쨌든 우리 좋으려고 그 여자도 우리 유해소를. 아니야. 여사친은 너를 위해 조언해주지 않아. 그 남자를 위해 조언해. 그러니까. 아 헤어져. 이렇게 조언해. 원래 옆에 다 예쁜 멋있는 사람 많아. 너 정말 힘들겠다. 너 정말 너무 힘들면 연애 안 하는 게 낫지 않아? 이렇게 할 걸? 그러면은 나랑 헤어져야 돼. 그래. 그러니까 여기로 와. 그러니까 헤어지면은 여기 와. 그러니까 그런 여사친이야. 10년 지이면 그 정도 되지. 근데 어쩌면 헤어지고 그럼 나는 예쁜 귀여운 사람 더 싫은 거야. 너도요. A 진짜 위험해. A 진짜 나빠. 진짜. A는 솔직히 나는 관심 없어. 나 자기. 사람 이름 모르는 거랍니다. 어떡하지? 더 신경 나는 나는 무조건 B야. 솔직히. 나는 그런 끼도 많고 예쁘고 인기 많은 귀여운 여자 옆에 있는 것도 싫어. 왜? 왜? 왜 자신 있다며. 그러니까 왜? 대체. 그건 다들 자신 날 싫어하겠다. 자신 없는 거야. 그건 자신 없는 거야. 자신 없는데? 아니. 그냥 내가 싫다고 여자로서. 그게 예쁘고 귀여워서 싫은 거야? 자신. 다들 나 싫어하지 마. 난 그런 거 아니야. 나도 싫어하지 마요. 그래. 우리는 싫어하지 마. 우린 둘이 괜찮아. 결국 그냥 우기는 자신 있는 걸로 하자. 이 네. 결론은 그냥 우기가 자신이 알았어. 있어. 이 생각 자신 있으면 된다. 우기가
내가 자신이 있다. 저랑 한 번도 같은 쪽에 선 적은 없지만 저도 약간 설득을 당할 정도로 너무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생각이 너무 웃기네. 하. 슈화,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되냐는 말, 그거 내가 썼어. 그게 뭔 소리야? 깜짝 놀랐어. 슈화가 갑자기 말 안 하다가 논리를 진짜 펼쳤거든. 아.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, 거기서. 어디죠? 어디죠? 그걸 이렇게 얘기해봐.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너한테 안 전화하고 상담해도 돼요? 고민 상담해도 돼? 이랬는데 내가 맞아. 아, 방금 거! 아, 이렇게 생각했어. 에? 어, 나야. 뭐야? 왜? 아직 기억이 안 나. 아, 나 방금 얘기를 해. 난 내가 한 것만 너무 기억이 안 나. 네? 아, 이건 제 거예요. 아, 자, 소혜 양이 보았어요. 뭐라는 거? 그 책들이? 그러면 언니 이번 시아가 준 책이 어땠어? 아니야. 책이 어땠어? 아니야. 마음에 들었어? 앉아! 앉아! 아, 책. 그냥 조금까지 생각하는 게. 책 가지고 그러지 마. 아, 그게 난 아니다. 나 진짜 한 시간 걸었어. 아, 진짜. 애교가 많은 애가 제일 무서워. 어, 맞아요. 그거 너무. 민현이. 너 애교 많잖아. 언니 애교 진짜 제일 그러니까 많잖아. 자기가 무서운 거 아는 거야. 아. 자신 조심해라. 날 조심해라. 조심하세요. 오케이. 어, 나 두 표야? 어, 이따. 오, 야, 세 표야! 나 세 표야? 또 소연이야. 봐봐. 인티비 논리적이라니까? 그냥 설득이 됐어. 왜냐면 나랑 계속 다른 팀이 편해. 그 책 때문에 설득됐지. 너 솔직히. 아니, 나 거기 딱. 와. 나야. 와, 소연이 역시. 와, 이거. 와. 뭐야? 와. 이거 있으면 더 열심히 할걸. 사실 이 논리력이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여기서 뽑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여기 워낙 논리적인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더 논리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근데 너가 너 안 쓴 거 진짜 의외다. 그래? 어. 난 좀 몰랐어. 좀 멋있어졌어.